현재 대한민국에서 강남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? 능력자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? 대한민국 돈의 절반 정도는 아마 강남에 다 있을걸요? 이 강남의 역사를 보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한국 현대사를 보는 거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이상하잖아요? 강남구가 뭔데? 왜 하필 강남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? 강남 개발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. 강북에 있는 수요들이 빠른 속도로 강남을 내려오게 됐습니다. 힘의 균형이 강남으로 이제 완전히 온 겁니다. 첫 단계 뭐부터 해야 되죠? 다리부터 놔야죠. 강남 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아파트 공화국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.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손수대교구 상품 백화점입니다. 강남 부패는 정말 계속될까요? 강남을 향한 욕망은 꺼뜨릴 수가 없게 됐다.